Everybody get up. Everybody. 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시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금주의 인기 가요 탑10, 유재필의 느낌 있는 클라스로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이제 시작해. 펜타곤 클라스! 유재필의 느낌 있는 클라스! 삐리 팍팍 오는 펜타곤 클라스입니다. 2016년 강렬하게 가요계에 데뷔했고요. 이후 작사, 작곡, 프로듀싱에 참여하면서 자체 제작 도래길에 들어섰습니다. 이번 신곡 데이지로 데뷔 1472일 만에 음악방송 첫 1위라는 기록을 남긴 펜타곤 클라스! 오늘은 띵곡 데이지 작사, 작곡에 참여한 두 멤버죠. 후이 우석과 금주의 인기가요 톱10 달려봅니다. 가자! 개그맨 유재필 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있을 제 느낌필, 느낌 있는 남자 재필이에요. 아~ 고맙습니다. 아~ 데이지로 컴백한 1위 가수 펜타곤의 두 분인데요. 전체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했습니다. 하나 둘 셋. 펜타세. 안녕하세요. 펜타곤입니다. 반갑습니다. 더 잘생긴 멤버부터 개인 인사 부탁드려요. 먼저 하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펜타곤의 리더 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펜타곤의 막내 우석입니다. 아니 우석 씨 웬일로 양보를 했어요? 지난번에는 막 서운하다고 본인이 먼저 못해가지고. 서운해서 아직까지 좀 남아 있습니다. 네. 아 그래서 후이 씨가 더 잘생긴 걸로? 네, 잘생겼죠. 아 잘생긴 걸로. 네. 아 두 분 일단 첫 1위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진짜 4년 동안 하면서 한 11개 정도의 앨범이 나왔는데 네네. 첫 1위라는 건 너무 진짜 너무 감동이었단 말이에요. 진짜. 맞아요, 맞아요. 아 곡자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일단은 사실 그 곡을 쓴다는 것 자체가 뭔가 펜타곤의 앨범을 조금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쵸. 부담감이 있었는데 예. 그런 부담감을 이기고 좀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예난 씨하고 우리 맞습니다. 우석 씨는 막 눈물을 막 이렇게 흘려가지고 그때 어떤 마음이어서 그렇게 눈물이 났어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외국 친구들이 예. 확실히 이제 하고 싶은 장르도 있고 다 다를 텐데 그렇죠. 멤버들마다. 근데 뭔가 후이 형이 써주고 네. 저도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곡으로 그냥 너무 좋아하고 1위를 해서 좋아하고 기뻐서 눈물 흘리는 모습이 그냥 너무 저한테는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도 울 것 같아요. 아니, 네. 근데 눈물 나죠. 왜냐면 4년 만에 이름 캐고라서 유니버스 다 아마 그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네. 수상 소감 제가 우석 씨 수상 소감 못 들어가지고 수상 소감 네. 우리 짧게 유니버스한테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희가 이렇게 4년까지 같이 좀 정리가 안 되긴 하는데 아 그냥 뭐 편하게 네. 해주세요. 4년까지 이제 같이 옆에 와주신 이제 유니버스 분들 덕분에 예. 사실 이렇게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네. 그래서 이 상이 사실 다 유니버스 분들 거라고 그렇죠. 꼭 얘기해드리고 싶었어요. 네네. 네. 그 유니버스 사랑해요 하고 하트 한번 부탁드립니다. 귀엽게 부탁드려요. 유니버스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후이 씨는 이렇게 네. 수상소감할 때 들렸을 때 네. 이렇게 멤버들이 들렸을 때 그 상태로 노래를 또 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때 느낌이 어땠어요? 그렇게 저 그거 보고 깜짝 놀랐네요. 아 저렇게도 소리가 나나? 네. 뭔가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죠. 네. 마른 하늘을 하해요.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최고 기분이었군요. 네, 유니버스 사랑해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유니버스 너무너무 고맙고 항상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두 분이 주인공이라서 이번에 데이지잖아요. 데이지. 네. 그래서 요즘 곡과 옛날 곡 중에 제목이 세 글자인 곡 추억 송가 요즘 음악을 크로스 차트로 알려드릴 거예요. 제목이 세 글자인 곡들, 제목이 세 글자인 추억송부터 시작해 볼게요. 와! 추운 새가 절로 나오는 노래입니다. 중독성 갑 채연의 둘이서가 제목이 세 글자인 추억송 7위 차지했습니다.
둘이서 이 곡은요 예능 프로그램 상상 플러스를 통해서 큰 사랑을 얻기도 했습니다. 자 예능 프로그램 하니까 우리 후이 씨가 네. 예, 로또싱어라는 프로그램을 했는데 오늘 밤 이 방송 끝나고 나서 오늘 밤 8시 45분에 후이 씨가 출연한 로또싱어가 방송이 됩니다. 오호, 그렇습니다. 따끈따끈. 네, 정말 뭘 상상하셔도 여러분의 상상이 이상일 거예요. 후이 씨가 얼마나 잘했는지 네. 본방사수 꼭 부탁드립니다. 거의 예능이 아니죠. 이거. 예능이 아니죠. 네. 거의 전쟁이었죠. 그쵸, 그쵸. 전쟁이요? 왜냐면 후이 씨가 누구랑 경연을 했냐면 이 프로그램 경연 프로그램이거든요. 네네. 김경호 씨. 아이고야. 오 마이 갓. 이정 씨. 와. 그리고 후이 씨. 10명 중 한 14명 정도 와. 있었죠. 15 분의 또 선배님들과 함께. 근데 와. 어떤 분이 딱 봤을 때 가장 좀 기가 눌리고 부담스러웠나요? 제일 그래도 아무래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선배님은 네. 권인하 선배님. 권인하 선배님. 아. 그분은 한 30년 하신 분이에요. 네. 진짜 천둥오랑이. 천둥오랑이. 예, 예. 노래를 너무너무 잘하세요. 진짜 레전드는 이거구나 아~ 걸 많이 느꼈던 그쵸, 것 같아요. 실제로 네. 보니까 네. 너무 잘하시는데 자, 이 경연 프로그램은 반드시 순위가 있잖아요. 그렇죠. 후이 씨 하는 모습 많이 봐주시고 뭘 상상하셔도 우석 씨가 상상한 거 이상입니다. 와~ 아니 진짜로 그렇잖아요. 아, 그렇죠. 알겠어요. 진짜 네. 정말 열심히 혹시 형 연습하는 거 못 보셨죠? 아, 저는 방송으로 확인하려고. 아, 일부러. 아껴놨다가. 아, 네. 그렇죠. 잘 아껴놓으셨습니다. 네. 오늘 8시 45분에 우리 후이 씨의 활약을 정말 많은 분들이 꼭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제목이 세 글자인 최근성 7위 공개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밤하늘의 별을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풋풋한 첫사랑이 떠오르는 노래 엠플라잉의 옥탑방이 제목 세 글자인 최근송 7위를 차지했습니다. 옥탑방 흐르고 있는데요. 엠플라잉의 재현씨가 네. 우석씨가 만든 네. 그달 그날 어, 네. 그의 그달 그날 네. 그 곡을 추천하는 영상을 제가 봤거든요. 와, 진짜. 근데 진짜 그 곡은 너무 잘 만들었고 와, 일단 첫 대박. 정말 너무 축하드려요. 야, 아, 우리... 저는 우리 막내가 이렇게까지 혼자서도 이렇게 다 잘 만드는지 몰랐어요. 잘. 그렇죠. 후이 씨, 아, 네. 그 곡 처음에 듣고 느낌 어땠습니까? 처음에 듣고 사실 이 노래가 약간 정리되기 전 버전을 전 들어가지고 네. 아, 노래가 너무 긴 거예요. 아. 우석아 너무 길다. 네. 그래서 줄이자. 했는데 이제 줄여가지고 딱 들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어. 정말 많이 힐링송이에요. 네. 또 말씀을 들어줬네요. 그 리더의 말을 네. 줄이자 하니까 또 아 저는 무조건 반영하는. 네. 왜냐면 지난번에 네. 우성 씨 왔을 때 후이 형이 많이 고치라 그래가지고 수정 작업을 네. 거의 뭐 10번 이상 수정했다고 막 그런 얘기 해줬거든요. 근데 네. 결과가 좋아서 네. 그때도 만족스러웠거든요. 자, 이 곡은 언제 어떻게 그냥 구상해서 쓰신 거예요? 막연한 어떤? 네, 이 사실 처음엔 팀곡이 아니었어요. 예. 팀곡이 아니었고 그냥 저는 원래 좀 고민이라던가 그런 게 있으면은 그냥 가사에다 좀 적어서 노래를 만드는 편인데 예. 어 그냥 그때는 좀 힘든 그런 기억도 있었고 그냥 또 그 힘든 게 나중에는 또 좋은 추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지금도 그렇게 많이 느끼고 예. 그래서 약간 모든 사람들이 약간 경험이랑 다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추억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되게 공감에 되게 포커스를 맞췄고 그렇게 하니까 되게 편안하고 듣기 좋은 노래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 펜타곤 하면서도 힘든 게 더 많았죠 사실. 네. 기쁜 날보다는 그렇죠. 네. 근데 네. 그때마다 또 이렇게 긍정적인 또 이미지로 우석 씨가 항상 풀어줘가지고 네. 요즘 사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 곡 들으니까 너무 따뜻하고 좋더라고요. 아, 너무 좋아요. 예. 혹시 이거 듣는 유니버스 분들한테 특별히 해주고 싶은 이야기 있어요? 아 요런 거 좀 주목해서 들어달라. 어 그냥 이 곡 전체 가사보다는 그냥 되게 뉘앙스가 되게 힘들고 지치고 막 반복되는 삶에 조금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것들을 되게 익숙하다고 되게 버리지 말고 그냥 거기에 되게 감사하게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정말 감동해요. 네. 너무 좋은 곡을 넣어주셔서 지금 잠시 코로나를 잊었어요. 어. 이 노래 그렇죠. 듣다 보니까 네. 코로나 종식된 줄 알았습니다. 아니 그리고 느낌이 우석 씨 만든 곡인지 몰랐어요 처음에. 아, 너무 맞아요. 너무 변신이어가지고 그렇죠. 어 이게
누석이 만들었다고? 이렇게 다시 한번 보게 되는 반전 있는 남자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좋은 곡 많이 써주실 거죠? 네네네. 네. 많이 쓰겠습니다. 네네.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제목이 세 글자인 최근송 7위 공개, 계속해서 제목이 세 글자인 추억송 6위 공개합니다. 이곳 스튜디오 힙한 열기가 핫 뜨거 핫 2000년대의 대표 힙한 뮤지션 원타임의 핫 뜨거가 제목이 세 글자인 추억송 6위 차지했습니다. 핫뜨거 그리고 있고요. 계속해서 제목이 세 글자인 최근송 6위 공개합니다. 거짓말 같은 밤 거지 같은 기억 이젠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 사랑에 대인 감정을 순수한 노랫말로 풀어냈어요. 청량 아련한 펜타곤의 데이지가 제목이 세 글자인 최근송 6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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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타곤. 바로 이 곡입니다. 야. 데이지. 네. 뭐 꽃이름 데이지로 근데 이제 상처 마음이 데이지 뭐 이런 그렇죠. 이중적인 의미인데 이거 네네. 아이디어 처음에 어떻게 떠올랐어요? 일단 제가 약간 이번에는 많은 대중분들 그리고 또 저희를 좋아하시는 팬분들께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지난번에 좀 너무 셌죠? 네. 네. 제가 사실 지난번과 비슷한 컨셉 음악을 만들고 있었는데 네네. 가사를 제가 쓰면서 네. 저조차도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가사가. 예. 그래서 아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많은 분들께서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음악을 좀 풀어보자라는 생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신의 한 수였어요. 그래서 네. 4년 만에 1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축하 축하. 고맙습니다. 순조롭게 진행은 됐어요. 그럼 작업은 금방 일단, 금방 풀었어요. 근데 일단 제가 처음에 데이지라는 아이템을 떠올리고 이제 곡을 만들 때 한 5일 정도를 첫 도입부도 못 쓰고 가만히 작업실에 앉아서 네. 고민만 하고 있었어요. 5일 동안요? 네. 거기 버닝. 네. 그래서 그냥 그게 뭔가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황에 우석이가 이렇게 문득 지나간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우석아 들어와 봐. 그래가지고 네. 우석이를 옆에 앉혀놓고 네. 작업을 했는데 네. 한 1시간, 2시간 만에 1절까지 뚝딱 만든 목동이네요, 거예요. 목동이네요. 네. 오 우석씨 그때 뭐 어떤 도움 주셨어요? 근데 큰 도움 주셨네. 네, 지나가는 게 재미 그냥 항상 작업을 같이 하는 형이라서 되게 이번에도 재밌게 작업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사실 너무 재밌었어요. 아니 네. 키워드 같은 거를 좀 우석 씨가 던져 줬습니까? 그렇죠. 가사 쓸 때도 같이 쓰고 일단 데이지라는 키워드 대주제가 나와 있으니까 네. 그 안에 소주제들을 이제 우석이랑 같이 정리를 하면서 그 소주제가 정말 네. 중요한데. 그렇죠. 네. 우석 씨가 정말 이번에 큰 역할을 했군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 사실 이게 사실 저는 부담감을 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곡을 쓰려고 딱 하니까 네. 정리가 잘 안 되는데 네. 아무래도 옆에 우석이 같은 되게 순수하고 맑은 친구가 앉아있으면 네네. 형 이거 좋은 것 같아요. 그래.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이걸 딱딱딱 나눠주거든요. 꼭 필요하죠. 네, 꼭 필요합니다. 막내가 꼭 필요해요. 네. 아우, 정말 우리 이번에 뮤직비디오에서 가장 큰 진짜 하이라이트는 네. 우석 씨가 그 비 내리는 아 맞아요. 그 씬이 근데 나중에 봤더니 뒤에 자동차 폭발하고 난리 난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최고의 하이라이트예요. 왜냐면 데이지가
가장 크게 데이는 게 폭발이거든요. 그렇죠. 네. 글씨 찍을 때 좀 불에 데이는 줄 알았어요. 나 깜짝 놀랐네. 멤버마다 컨셉이 달라가지고 네. 이제 제작 비용이 다 다를 텐데. 아 근데 어제 제일 많았죠. 재밌었어요. 그래. 네. 몰빵 몰빵. 아 나름 자부심이 있으신 네, 것 같아요. 왜냐면 막 키노 씨나 뭐 다른 분들은 이제 바스트샷 뭐 그리고 후이 씨도 다 뭐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여기 가장 블록버스터로. 네 맞습니다. 네 어땠어요? 그렇게 제작비 다 털어넣는데 연기할 때 어땠어요? 사실 좀 부담이 있었어요. 이제 말할 수 있다. 네. 그렇지 부담스럽지. 그렇죠. 네. 그럼요. 이걸 쓴 만큼 그게 나와야 되는데 그럼요. 그것 때문에 좀 부담감이 있었는데 네. 그래도 되게 잘 나온 것 같아가지고. 네. 근데 뭐 다른 멤버들도 있었을 텐데 그 비씽과 이제 얼굴에 막 약간의 그 상처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걸 우석 씨한테 다 몰아준 이유가 있어요? 다른 멤버들도 탐냈을 만한 분들이 있는데. 일단 우석이가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이었던 것 같고 네. 약간 거친 남자의 느낌 있잖아요. 네. 저희 있죠. 멤버 중에 가장 상남자스러운 또 왜 우리 키노 씨 있는데 왜 키노 씨? 키노는 좀 더 네. 이상 남자. 네. 상남자까지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상남자 느낌으로 네. 근데 정말 정말 가장 최고의 네, 그림이 맞습니다. 나오지 않았나. 멋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뮤직비디오 많이 봐주시고 이거 노래할 때 재킷 한번 네. 후이 씨 네, 맞아요, 네, 여쭤보고 맞아요. 싶었는데 재킷이 갑자기 약간 끈이 풀리면서 훌렁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본인 그거 어땠어요? 아 이게 이제 그 재킷에 단추가 없었는데 네. 그래서 옷을 꼬매놨거든요. 네. 아, 그 꼬맨 게 터졌구나. 근데 꼬매가 터졌어요. 어휴. 근데 생방송 중이어서 그러니까 제가 너무 당황을 한 거예요. 당황하지. 그래서 이제 제 몸을 공개를 할까 아니면 이걸 포기하고 그냥 춤을 출까 그렇죠. 아니면 이걸 순간... 염일까 염일까 고민하다가 한 3초 고민했어요? 네, 3초 고민했는데 어떡해 이 저의 이 그 몸이 공개되는 순간 네. 음악이 안 들리고 제 몸이 보일까봐 예, 예, 알로. 예, 그래서 그냥 아 그래도 어느 정도를 가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염이면서 예. 무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네. 봤죠? 네 봤습니다. 아 장난 아니었어요. 나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 라디오 듣고 그거 보러 가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전 끝나자마자 보러 갑니다. 네. 저 무조건 보러 가야죠. 저희 팬분들이 네. 그 후이의 자켓 대란이라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약간 브이넥인데 그게 훌렁 이래가지고 전 진짜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해프닝이었고 아 근데 또 3초 만에 그 생각을 했네. 이걸 어떻게 네. 갈 것인가. 네.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되더라고요. 네. 근데 후이 씨의 판단이 저는 100% 맞다고 봅니다. 아, 감사합니다. 복근은 준비된 상태에서 공지를 하고 공개해주세요. 다음 맞아요, 앨범 때 그러니까 자켓 공지를 대란을. 하고 예, 해주셔야지 갑자기 무대에서 하면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네, 그렇죠. 예, 여러분 뭐 이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예. 계속해서 제목이 세 글자인 추억송 5위 공개할게요. 젊은 트로트를 만들어낸 창시자입니다. 어머나 열풍을 일으킨 장윤정의 엄머나가 제목이 세 글자인 추억송 5위 차지했습니다. 장윤정 어머나 흐르고 있는데요. 예, 트로트 하면은 또 우리 후이 씨 얘기를 안 했어요. 그렇죠. 다섯 장. 근데 제가 정말 천상 리더라고 느낀 게 다섯 장에서도 리더라고 있더라고요. 후이 씨가. 아니, 거기서는 내려놓을 만한데. 아니, 천상 네. 리더인 거예요. 아. 정말 내려놓고 싶었는데 네.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리더가 된 리더가 거예요. 네. 아니 그래서 우리 펜타곤 리더할 때랑 거기 다섯 장의 리더할 때랑 뭐가 가장 달라요? 일단 펜타곤 리더할 때가 조금 더 제가 강한 것 같고 조금 더 센 것 같고 다섯 장 리더는 사실 좀 부드러워져요? 네 부드럽고 사실 되게 많이 뭔가 타이트하진 않았어요. 제가 근데 펜타곤은 그에 비해서 되게 제가 타이트하게 이렇게 왜냐면 명수도 많고 네. 형들 말 많이 안 들어준다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다섯 장 멤버보다 다섯 장 분들도 네. 이제 4년 하면은 네. 본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섯 장 네. 분들도 4년 하면 지금 초반이라 그렇다. 초반이라 그래요. 우리도 초반에는 형을 부드럽게 대해줄까. 맞아요 맞아요 멤버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 완전 부드러웠죠. 소프트 아이스크림이었죠. 많이 하드해졌나요? 네. 요즘 지금 요즘은 좀 많이 쪼는 스타일. 많이 하드해지는. 예. 아 그래도 말 가장 좀 잘 들어주는 마음 제일 편한 동생이 누구예요? 딱 한 명한테만 내가 이걸 얘기할 수 있어. 이 고민을. 예. 저는 우석이. 정말 왜냐면 우석이가 제가 고민을 얘기해도 한 이틀 지나면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말하기 편해요. 그럼. 오히려 그런 것들이 그게 제일 좋아요. 예, 예. 왜냐면 상대방한테 얘기를 할 때 이 친구도 부담스러워하면은 말을 못하는데 그렇죠. 그냥 듣고 까먹어버리니까 맞아.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저한테 많은 분들이 고민 얘기하잖아요. 저도 다 잊어버려요. 잠시 후 4부 이어드려요. 사랑해요 거짓말처럼 다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 하네. 박소연의 Love Game. 박소연의 Love Game. 개그맨 유재필 씨, 펜타곤의 후이 우석 씨 함께하고 있는데요. 방송이 끝난 직후에 영상 보실 수 있습니다. 너튜브 검색창에 펜타곤 러브게임 혹은 펜타곤 박소현으로 검색하시면 SBS 라디오 에라오 너튜브 계정을 통해서 보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영상 많이 많이 검색해서 봐주시고요. 계속해서 제목이 세 글자인 최근 송 5위 공개합니다. 이분들의 퍼포먼스를 보고 있으면 입이 안 다물어집니다. 차세대 워너비 걸그룹 있지의 워너비가 제목이 세 글자인 최근 송 5위를 차지했어요. 워너비 흐르고 있습니다. 아스트로 문빈 씨가 워너비 커버 댄스 해가지고 영상 조회수가 엄청나게 높거든요. 와. 지난번에 펜타곤도 우리 집 네, 커버했잖아요. 네네. 재밌었죠.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네. 가장 어울리는 멤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 우리 집에서 저는 후이 형이라고. 이유는요? 일단 노래 부르는 스타일이 되게 잘 맞았고 네. 그리고 형이 또 그 뭐랄까 네네. 표정 연기랑. 약간 되게 몸도 잘 써가지고 네.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네, 너무 잘하죠, 뭐 훨씬. 그냥 잘하죠. 네. 네. 뭐 잘하는 거는 사실 뭐 춤, 뭐 노래 잘하는 거는 그냥 정말 당연한 거고 이번에 제가 그 경연 프로그램에서 봤을 때는 천재 아티스트로서의 면모가 보여요. 아~ 그래서 항상 그걸 그냥 많이 강조했어요. 진짜. 본인이 다 편곡을 해서 경연을 하는데 거기에 다 쟁쟁한 선배님들이었거든요. 정말 명함 내기도 어려울 정도로 선배님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본인이 편곡했는데 천재 아티스트라는 타이틀이 앞으로 계속 따라다닐 것 같아요. 아, 천재 아티스트. 아티스트. 아유, 감사합니다. 예, 뭐 좀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후이 씨.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네. 아니, 더 이상 열심히 어떻게 해? 더 이상. 더 아, 열심히 정말. 해야죠. 어 그리고 이제 숙소 생활 서로 하면서 이분들이 서로 닮아간다고 있지 네, 얘기를 네. 했었는데 어떻게 한 4년 정도 같이 네. 음악하고 하면 좀 닮아가는 부분이 있어요 펜타곤도? 이제 이게 사실 닮아간다기보다는 점점 맞춰지는 것 같아요. 어. 네, 그냥 서로가 이제 뭔가 배려하고 네. 할 거 하고 근데 닮아가는 것도 어느 정도 있죠. 사실. 근데 형 네. 닮아간 거 뭐 있어요 그러면 우석 씨? 내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4년 지나니까 요게 좀 바뀌었다 형 때문에. 형 때문에요? 뭐 더 열심히 살게 됐다던가. 그건 뭐 그 진짜예요. 너 진짜 열심히 살잖아요. 네. 제가 딱 지금 후이 형 처음 봤을 때 나이거든요. 네. 지금 네. 나이가. 네. 그래서 뭔가 그때 후이 형과 지금의 나를 좀 비교하면서 네. 아, 나 좀 노력해야겠구나. 그래.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많이 느끼고. 그런 거 느껴요. 네. 진짜 정말 교훈이 되는 형이네요. 아, 아니 후이 씨는 어떻습니까? 우리 막내 보면서 네. 아, 막내 때문에 내가 이게 조금 바뀌었다. 아 많죠. 왜냐면 우석이가 저희 멤버 중에 가장 청소를 잘 안 하는 멤버인데. 아, 제, 아 이런 얘기 좋아요. 제 작업실이 네. 우석이 방처럼 돼가고 있어요. 아하. 아 우석이가 저랑 작업실 요즘에 같이 쓰거든요. 네. 근데 이 친구가 청소 저를, 안 하고 네, 저를 동화시키더라고요. 닮아가네요. 아 제 작업실이 감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 네. 근데 좀 작업실 좀 지저분해도 괜찮잖아요. 그렇죠. 네. 네, 괜찮은데 네. 어, 컴퓨터 컴퓨터만 좀 잘 꺼주면 아, 아니, 컴퓨터 왜 안 꺼요 쓰고 아 제가 그거를 잠깐 까먹은 아, 아까 말했듯이 네 아까 말했듯이 아, 자꾸 까먹어서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네요 네, 이런 뭐 근데 고민 얘기하기엔 너무 좋으니까요 예. 또, 예. 그 대신 자꾸 잊어버려서 좀 챙겨줘야 돼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석 씨의 기억을 챙겨줘야 됩니다 혹시 저 지난번에 기억나세요? 라디오 같이 했는데 안 나죠 아, 기억이 아 그래요? 기억 나죠 당연히 기억나죠 이게 방금 연기였고요 여러분 네. 같이 했는데 까먹은 줄 알았네 아 네 이제 이제부터 기억을 잘 찾으시면 됩니다 예. 계속해서 제목이 세 글자인 추억송 4위 공개할게요 날 사랑해줘요 나를 잊지 마요 숨 쉬는 것보다 노래방에서 이분들의 노래를 안 불러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부른 사람은 없을 겁니다. 파워 두성 버즈의 겁쟁이가 제목이 세 글자인 추억송 4위 차지했습니다. 겁쟁이랍니다. 겁쟁이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제목이 세 글자인 최근송 4위 공개합니다.
부 캐릭터 마리아, 실비 활동하는 모습도 멋있지만 본 캐릭터 화사일 때 제일 빛납니다. 매력적인 화사의 마리아가 제목이 세 글자인 최근 송 4위 차지했습니다. 마리아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제목이 세 글자인 추억송 3위 공개할게요. 해줄게요 흔들어. 기분이 우울할 땐 싸이 콘서트를 보라. 흥이란 게 무엇인지 제대로 알려주는 연예인의 연예인, 싸이의 연예인이 제목이 세 글자인 추억송 3위 차지했습니다. 연예인 흐르고 있는데요. 싸이 씨는 공연계의 끝판왕입니다. 이 라이브가 뭐 장난 아니잖아요. 펜타곤이 11월 29일에 네. 온라인 콘서트를 준비하고 와우, 있습니다. 와우. 오, 진짜 기다리는 우리 유니버스 분들한테 스포 뭐 짧게 해주실 수 있어요? 혹시 개인 무대 있습니까? 개인 무대라기보다는 네. 어, 처음 보는 무대. 오, 처음 보는 무대. 많지 않을까? 오, 많지 않을까. 그래요. 아 그러면 좀 뭐 편곡이나 뭐 이런 것들 다 작업이 들어가나요 지금 콘서트를 위해서? 그럼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와. 그렇군요. 음석 씨 뭐 스포해 줄 거 있어요 혹시? 살짝. 나의 이런 거 좀 눈여겨 봐달라. 저희의 가장 장점이 뭐예요? 키. 아 키도 있지만 잘생김. 잘생김. 네, 그 잘생김. 일단 저희는 자체 제작이 되잖아요. 랩. 랩. 아. 네. 네. 그러니까 곡을 만들 거기까지 말했어. 곡을 만들 수도 있겠구나. 곡을 편곡할 수도 있고. 편곡.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상상할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와 그게 제일 기대되네요. 너무 멋있을 것 같아. 자체 제작. 예. 아 그래서 우리 준비 지금 열심히 뭐 하고 있는 거죠?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아 너무 기대된다. 근데 더 이상 뭐 여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네. 이제 스포가 되니까 여러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계속해서 제목이 세 글자인 최근성 3위 공개합니다. 무대 위에서는 카리스마 폭발, 무대 아래에선 순둥미 폭발하는 걸그룹이죠. 반전 매력 뚜렷한 블랙핑크의 V장난이 제목이 세 글자인 최근 송 3위 차지했습니다. 블랙핑크 불장난 흐르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수식어를 가지고 있는 팀이에요, 블랙핑크가. 그래서 후이 씨, 우석 씨는 갖고 싶은 수식어 있습니까? 펜타곤 말고 내 개인적인 수식어로 이런 수식어. 뭐 저는 뭐 천재 아티스트로 얘기했지만 네. 혹시 서로 붙여줘도 괜찮아요. 저는 우석이에게 붙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네네. 훈남. 훈남. 훈남 우석. 훈남. 훈남 우석. 훈남 우석. 네. 사실 우석이가 요즘에 약간 메이크업도 좀 센 편이고 저희 네. 멤버들 중에 그리고 헤어스타일도 조금 이렇게 세게 하는 편인데 사실 우석이가 되게 순둥순둥한 매력이 엄청 많은 멤버거든요. 송아지, 송아지. 네, 송아지 스타일이에요. 네. 그래서 약간 훈훈한 남자. 아, 훈남. 약간 교회 오빠 같은 느낌. 아, 아, 오늘 약간 오빠. 니트도 네. 약간 아. 교회 오빠 스타일로. 아 근데 또 우석 씨는 우리 목소리인데 목소리가 진짜 끝판왕인데 본인 갖고 싶은 수식어 있어요? 저요? 저는 그냥 얘기해봐요. 수식어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네. 네. 지금 딱 떠오르는 게 있나요? 잘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일단 키 큰 건 너무 많이 들었고 네. 네. 키 큰 건 너무 많이 들었고 그냥 사실 모르겠어요. 이제는 그냥 펜타곤 우석도 너무 좋아가지고 네. 앞으로도 쭉 그냥 계속 펜타곤 하고 펜타곤의 목소리 어때요? 펜타곤의 목소리? 좋습니다. 접수 접수. 그럼 형한테 혹시 붙여주고 싶은 수식어 있어요? 형이요? 형은 좀
쉬면서 살자. 아~ 쉬면서 아~ 살자. 잠시만 쉬고 가요. 배짱이 후이잖아요. 배짱이 후이. 네. 너무 열심히 살아가지고 그렇죠. 이제까지. 네, 제가 사실 근데 좀 있으면 이제 또 입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12월 3일에 입소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때부터 이제 배짱이가 조금 돼보여요. 네, 고민 중이에요. 거기 가서도 뭐 곡을 많이 쓰겠죠. 그렇죠. 아니 네. 거기 가서도 훈련 제일 열심히 할 것 같은데 제일. 최선. 야 일어나. 야 일어나. 야 불 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가기 전에 항상 솔로곡을 하나 내주고 갔으면. 어떨까라고 늘 마음속에 생각했었는데 네. 로또싱어라는 프로그램이 방송되고 나면 오늘 그 뒤에 이제 음원이 공개되거든요. 그렇죠. 후이 씨의 솔로곡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음원도 많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제목이 세 글자인 추억송 2위 공개할게요. 결혼식 축가로 꾸준히 불리는 노래죠. 리메이크 돼서 또 사랑받는 쿨의 아로아가 제목이 세 글자인 추억송 2위 차지했습니다. 로하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제목이 세 글자인 최근 송 2위 공개할게요. 작사 작곡 노래 연기 선행까지 다 잘하는 올라운더 아이유의 블루밍이 제목이 세 글자인 최근 송 2위를 차지했습니다. 블루밍 흐르고 있습니다. 아이유 씨도 곡을 진짜 잘 쓰잖아요. 그렇지, 너무 잘 하잖아요. 맞아요, 올라운더인데 우리 휘 씨가 이번 앨범 수록곡 중에 또 네. 같이 우석 씨하고 만든 네. 여기도 다 올라운더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You Like라는 곡 예, 많은 분들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처음에 어떻게 해서 만들게 됐는지 이게 곡 좀 들으면 생각나요, 우석 씨? 네, 저도 이 노래 되게 좋아요. 만들고 나서 네. 사실 이거 타이틀 해도 재밌겠다. 그치, 그치. 네. 괜찮겠다. 맞아요. 사실은 이 닥터베베 앨범 할 때 이 네. 노래가 타이틀 후보였어요. 아, 원래 있었군. 원래 있었던 노래였는데 제가 이제 타이틀 그때 당시에 한 6곡, 7곡을 이렇게 막 엄청 많이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네. 그때 이제 정리가 안 돼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센 걸로 그냥, 닥터베베로? 네, 그래서 그냥 이 노래를 만들 때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냥 두 개를 너가 좋아하는 거 그냥 뭘 좋아할지 몰라서 두 개 다 준비했어 라는 주제를 거기서 떠올린 거거든요. 진짜? 네. 그래서 그냥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뭔지 모르겠다. 그냥 둘 다 할게 라는 마음으로. 아 그래서 그때 만들어졌지만 실리기는 이번 앨범에 네, 실린 맞습니다. 곡인 거예요. 아 그런 또 반전이 있는 네. 곡이었군요. 뭘 좋아할지 몰라서 앞에 초반부터 계속 그게 핵심이잖아요. 뭘 맞아요, 좋아할지 맞아요. 몰라서 둘 다 고민을 많이 했다. 네네, 그 가사에 맞아요, 맞아요. 그대로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같이 작업하면서 행복했습니까? 네 이거는 진짜 아무거나 해도 네. 이제 저희가 뭘 하든 유니버스 분들은 네. 다 좋아해 주시니까 그렇죠. 네. 그 생각으로 되게 썼어요. 즐겁게 네, 즐겁게 썼어요. 지금도 네. 이야기하시는데 너무 해맑아 네, 행복해 행복해 너무 해피 해피 바이러스예요. 네, 그래서 그냥 머리에 큰 고민 없이 우석 씨가 그냥 쭉쭉쭉 순조롭게 맞습니다. 작업한 거. 그래서 이게 타이틀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제 데이지란 곡이 그럼 나중에 네, 다시 쓰게 된 네, 거잖아요. 네, 네. 데이지 처음에 딱 들었을 때 느낌 어땠습니까? You like 왜 You like 뭐지? 약간 무조건 저는 무조건 데이지였어요. 무조건 You like 예. 안녕 안녕. 예, 그래서 이번에 수록곡으로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뭐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곡이니까 You like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계속해서 이어갈게요. 1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제목이 세 글자인 추억성 1위 공개할게요. 나를 잊혀줘 잊고 살아가죠. 발라드 곡으로 가요 대상을 휩쓴 명불허전 국민그룹 GOD의 거짓말이 제목이 세 글자인 추억송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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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G.O.D. 거짓말 흐르고 있습니다. 아, 갑자기 거짓말 갑자기 생각나네요. 여기 태우 씨도 노래 너무 잘하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예, 여기도 또 라이브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 우리 후이 씨가 또 한참 동안 우리가 못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이왕 오셨으니까 한 두 소절 정도 유니버스한테 곡 들려주고 가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트로트도 좋고 한 두 소절만 부탁드리면 저는 막 그때 가리워진 길 부르는 것도 봤고 내 네. 사랑 내 곁에 막 이런 것도 막 다 듣고 했는데 네. 혹시 지금 가사 생각나는 것 중에 뭐 장르 다 어떤 장르 상관없고요. 한 두 소절 정도 네. 불러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노래를 부를까요? 비 그러면 비처럼 음악처럼에 아~ 제가 후렴구만 네 비처럼 음악처럼 네 가사 생각나죠? 네 5, 6, 7, 8 난 오늘도 이 비를 맞으며 하루를 그냥 보내요 아름다운 음악 같은 이야기들을 흐르는 비처럼 너무 아프기 때문이죠. 와! 아, 와! 키를 너무 높게 잡았네요. 키를 너무 높게 잡았어요. 깜짝 놀랐네요. 부르다가 진짜 눈물 났어요. 진짜 감동이에요. 후이 씨 우리가 6단 고음으로 앞으로 얘기해도 됩니까? 후이 씨 어때요? 본인이 그때 6단 고음 정도 나는 거죠? 아, 어떤 후이 씨가 노래할 때 보통 3단 고음 아이유 씨 한다 그러고 네. 그리고 막 연정 씨도 5단 고음까지 그렇죠. 막 내고 했었거든요. 서쪽 하늘 부를 때 네네. 후이 씨는 어떻게 6단 고음 맞죠 그게? 그렇습니다. 6단 고음이죠. 네. 대단해 대단해. 그냥하죠. 아, 진짜 근데 사실 저도 6단 고음 말이 안 나와요. 말이 네. 안 나와 진짜. 진짜 떨렸어요. 네. 이게 엄청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해냈잖아요. 네. 그 예. 해냈을 때 또 그 쾌감이 있거든요. 쾌감이 네. 있죠. 그래서 아. 예. 기뻤습니다. 정말 대단해. 진짜 동방신기의 주문 두 소절만 가능합니까? 정말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예, 두 소절만 부탁드려요. 5, 6, 7 넌 나를 원해 넌 내게 빠져 넌 내게 미쳐 헤어날 수 없어 I got you under my skin 와 정말 이런 친구예요. 네, 정말 너무 멋있고 잘 다녀오시고 저희가 이런 추억을 가지고 우석 씨하고 우석 씨는 다음에 또 올 거니까 아, 저희가 또 이런 추억을 가지고 예, 계속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러니까 뒤에는 노래를 못 하겠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그죠? 못 하죠. 못 하겠어. 너무 잘하니까. 두 소절 하실래요? 저요? 트로트 하실래요? 아, 저는 후정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네. 이제 너무 부담스러워서 노래하기가, 그죠? 뒤하기가 네. 애매하죠. 예,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이 세 글자인 최근송 1위 공개할게요. 세계적으로 K-POP의 위상을 높인 아티스트죠. 월드와이드 글로벌 아이돌. 방탄소년단의 아이돌이 제목이 세 글자인 최근 송 1위를 차지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 펜타곤 뷰티풀 굿바이를 끝곡으로 들으면서 마무리할 거거든요. 유니버스 분들한테 우석 씨 네. 하고 싶은 얘기 해주세요. 아, 일단 활동이 이렇게 끝이 났는데 저희가 지금 끝이 났는데도 또 굉장히 많은 사랑들과 관심들을 많이 받아가지고 너무 고맙고 이번 활동이 되게 감사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유니버스 분들도 축하한다고 해주셨고 뭐 많은 이제 방송 스태프분들도 저희를 굉장히 오래 보셨으니까 그럼요. 오히려 더 축하해주고 맞아요. 되게 너무 뿌듯했어요. 그냥 그동안 4년의 그냥 노력의 결실 뭔가 좀 눈에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고 앞으로 더 멋있는 모습 좋은 노래
들려드릴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여러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후이 씨, 네. 오늘 방송 어땠습니까? 아, 너무너무 재밌었고 아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네, 후딱 끝난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좋은 곡도 많이 만들어주시고 유니버스한테 한마디 또 남겨주세요. 아, 우리 유니버스 정말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옆에서 또 저희보다 사실 더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저희 스케줄보다 아마 더 힘든 스케줄을 항상 옆에서 소화해주고 있을 텐데 네, 저희가 그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사랑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 제가 금방 또 다녀와서 네. 훨씬 더 멋있는 모습으로 네,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11월 29일에 온라인 콘서트에서 더 멋진 두 분의 모습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유니버스 사랑해요로 마무리할게요. 네. 둘, 셋. 유니버스 사랑해요. 안녕. 안녕.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Love Game.